오늘 주제가 이제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제들 중심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플랫폼 전략이라기보다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 이런 좀 실제적인 얘기들을 제가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. 이게 그 이제 외부에 사용하는 장표를 제가 한번 그 카피해 봤는데요. 이제 플랫폼 에코시스템이라는 게 이런 게 있다는데 이제 이거를 그 헬스케어로 바로 이제 바꿔보겠습니다. 바꿔보면은 근데 플랫폼 오너들이 이제 있죠. 플랫폼 오너들이 있는데 현재 사실 저는 이제 그 심장내과 의사입니다. 그래서 환자분은 제가 의사인데 그래서 제가 그 뭐 최근 얼마 전까지도 이제 들었던 그런 가까운 기업들은 제약회사나 또는 의료기기 회사나 그런 회사들이죠. 근데 뭐 한 2, 3년 전부터 이런 여기 보이는 뭐 구글이니 마이크로소프트니 아마존이니 또는 뭐 필립스니 이런 기존의 그런 저희가 별로 접할 일이 없었던 그런 기업들하고 굉장히 기업들이 굉장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. 심지어 이제 국내도 카카오 네이버 마찬가지죠. KT 마찬가지고요. 제가 그런 사람 그런 회사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최근까지 상상을 하지는 않았어요. 이제 그게 왜 그런가 이제 봤더니 최근에 뭐 플랫폼 해서 이제 플랫폼이 뭐 그냥 뭐 운동장인 것보다 흔히 이야기하는 뭐 그런 건가보다 뭐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헬스케어라는 거가 오늘 주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산업이고 또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저 무주공산이라서 한번 들어가서 이게 한 번만 대박 치면은 이게 싹쓸이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으로 이제 그래서 이런 IT 기업들이 이런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IT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진출을 했죠. 이제 그렇지만은 헬스케어라는 부분은 이 소비자가 이 개인 개인의 그런 B2C가 아니고 중간에 이런 병원이라는 굉장히 견고한 이해 집단이죠. 이해 집단이 있고요. 또 의사라는 또 강고한 그런 전문가 집단이 있고 또 헬스케어라는 그 제도와 이 그 특성이 가진 특성 때문에 국가가 굉장히 깊이 개업해 있죠. 그래서 헬스케어가 뭐 늘 지금까지도 그 모든 나라들이 이슈가 되는 게 이제 헬스케어가 복지냐 보건이냐 뭐 이런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복지냐 산업이냐 이런 이슈가 있어서 간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글이 벌써 한 10년 전부터 들어와 있었는데 우리 그 IT 기업들이 조금씩은 다 했지만 무슨 구글 헬스 무슨 헬스 무슨 헬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헬스케어가 그 IT 회사들의 무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성공한 데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.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그 헬스케어가 미래에 가지는 그런 가치, 그 일의 폭발적인 가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. 자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헬스케어 오너들이 있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. 그리고 이 컨슈머와 프로듀서가 있는데 이제 요 두 부분들은 사실 병원 또는 의료인 또는 환자 뭐 또는 우리가 다 포텐셜한 환자들이니까요.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프로듀서 소비자죠.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이분들이 플랫폼에 운영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또는 거기서 뭔가의 널리지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프로듀서의 입장이기도 합니다. 이제 그게 좀 특징이죠, 저희가. 이제 그다음 그 이 어널리틱스는 이제 현재 국내 또는 우리가 흔히 듣는 또는 오늘 이제 아마 두 번에 쭉 이야기하는 이런 그런 AI 기술들은 여기 이제 이런 뭐 인터페이스구나 또는 뭐 여기서 어떤 프로바이더 어떤 그 앱을 개발하거나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.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관심을 늘 가지고 사실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은 이 플랫폼을 어떻게 할 거냐 쓸 거냐 만들 거냐 이런 좀 전략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구글이 얼마 전에 저기 애플이 얼마 전에 시계가 나왔지 않습니까? 제가 지난달에 미국에 이리스 갔는데 거기서 제 친구가 그 이 시계를 사려고 했더니 전화를 해봤더니 반경 100km 안에는 애플 시계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. 시리즈 4. 이제 그 애플 시리즈 4가 나왔을 때 거기서 이제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뭐 하고 있죠. 사실 근데 심전도 측정해서 그걸 뭐 돈을 받겠습니까? 뭘 하겠습니까? 근데 애플 지금 가치는 시리즈 4 애플의 애플 워치의 가치를 올리는 거지만 사실 이것들이
아까 보여드린 그런 프로듀서, 우리 같은 이제 그 환자가 되든 일반인이 되든 데이터가 제공이 됐을 때는 이 플랫폼 오너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폭발력이 있겠죠. 그래서 이미 애플은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 진출해 있습니다. 사실 여기서 돈 번 아이템은 없어요, 아직까지는. 그렇지만은 이런 플랫폼들 중심으로 해서 병원이라든지 또는 이 개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뭐 원격으로 웰니스 다 포함한 그런 것들 또는 뭐 심지어 정밀의료 또는 이 애플워치 애플이라는 단말기를 통해서 주고받는 이 환자와 의료인 또 그 안에 있는 플랫폼과 인터랙션 되는 그런 텍스트 자료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의료에서 이야기하는 진단, 치료, 예방 전 영역에 있어가지고 사실 이게 적용이 잘 된다면은 전체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 수가 있겠죠. 그 얼마 전에는 이런 그 병원들과도 이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. 여기랑 이제 한 4개월 전에, 5개월쯤 전에 이 정도 되는 병원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저게 굉장히 급속도로 늡니다. 저게 뭐냐면은 병원에 있는 정보들을 애플워치로 줍니다. 물론 이게 간단하진 않아요. 그 준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간단한데 주기 위한 전 단계에 굉장히 많은 복잡한 단계는 있습니다. 동의도 필요하고요. 또 어떤 데이터를 줄 건가도 필요하고요. 또 어떤 표준을 가야 될 건가도 중요하고요. 또 요구할 때 다 줄 거냐도 이슈도 있고요. 뭐 굉장히 복잡한 이슈가 있긴 하지만 어찌 됐거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지른 거죠, 말하자면.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애플에서 이제 확, 그러니까 애플 워치를 가지고 계시면 병원에 여기 있는 리스트업된 병원들에 가면은 본인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집에 와서 이렇게 우리 의사 선생님 만나면은 굉장히 좀 불편하잖아요. 그리고 시간도 짧고, 그리고 우리 병원들이 의사 선생님들과 만나면 좀 제가 늘 환자를 보지만 그분들이 저한테는 늘 기울어지는 농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아무리 제가 막 10분간 설명을 해도 잘 모르죠.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약간 민망하니까 몰래 이렇게 휴대폰을 뒤에다가 녹화해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들으시는 것 같은데 듣는다고 아시겠습니까? 그게 잘 모르죠. 그리고 이제 한 단계 건너면 더 이제 황당한 얘기로 돌아옵니다. 그러면 이제 어제도 우리 어머니 친구분이 제 외래를 왔었는데 오시고 저는 나름대로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죠. 야, 네가 그 내 친구 지금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 어머니하고 지금 그분하고 붙잡고 10분 동안 우시고 당사자한테 물어보자라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. 저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었는데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상상을 해보죠.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가서 옆집에 있는 다른 훌륭한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요. 뭐 집에 고등학교 학생이 있으면 고등학교 학생 물어볼 수도 있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 헬스케어의 변화가 이 사소할 것 같지만 이런 변화로 사실은 변화가 생길 수 있죠. 그러면 서비스 단계에서는 그렇지만은 이 플랫폼의 이 플랫폼의 오너 입장에서는 이게 한 10년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. 10년 동안 10년도 갈 것도 없고 한 3년 동안 그 동의된 자료가 다 있다. 내가 이 자료를 공짜로 다운받고 쓸 수 있는 대신에 내가 당신한테 이 데이터를 나한테 허가를 받으면은 활용하게 해주겠다. 라는 그러면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사실 되는 거죠. 오늘 뭐 지금 계속 이슈가 되는 레귤레이션 이슈가 사실은 전혀 없이 애플은 한 방에 다 이렇게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플랫폼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벌써 한 두 달하고 난 뒤에 이런 데이터를 활용한 첫 번째 앱이 이렇게 개발이 됐죠. 당뇨 환자 치료하는 어쩌고저쩌고 있는 앱이 나왔다고 광고를 막 합니다. 이제 그만큼 이분들이 말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나는 공짜로 이런 플랫폼을 당신들한테 열어줬지만 헬스케어에 이 정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. 에코시스템을 내가 열었다.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. 사실은 우리도 이런 그 진료 정보 공유 사업이 큰 맥락에서는 비슷합니다. 근데 여기는 큰 차이가 있죠. 우선은 모바일 베이스 아니고요. 이건 이제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고 환자가 다운은 받을 수 있지만 되게 불편해요. 들어가가지고 언제 우리 어머니들이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고 가만히 있어 봐라 주민등록번호 넣고 이렇게 다운 받아가지고 쓸 수 없죠. 이제 그런 이제 불편함이 아직은 있죠. 이제 그래서 원론적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디렉션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만 이제 디테일에 가서는 사실 불편함이 있죠. 우리 쓰실 때 한번 동의 한번 하라는 앱 있으면 절대로 안 쓰지 않습니까? 한번 하면 다 돼야지. 이제 그런 식의 시스템 우리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도 중요하고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어떻게 구현하는가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뭐 사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이게 제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요. 우리가
흔히 블록체인 블록체인 하는데 블록체인도 블록체인이 되려면은 체인이 되려면 블록이 생겨야 체인이 될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그러면 그 블록이 뭐냐? 블록이 여러 가지가 블록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뭐 트랜잭션 되는 데이터도 될 수도 있을 거고 할 수 있는데 헬스케어는 결국 이제 어떤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이니시에이터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 그러면 데이터가 이게 유통이 돼야 뭐 체인이 돌겠죠. 이제 그런 이게 하나의 이슈가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우리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. 우리 잘하는 거는 딜리버리 잘하니까 이 회사가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이 하나 생겼어요. 이제 워렌 버핏하고 골드만삭스하고 아마존하고 세 군데 이제 저녁을 한번 같이 이렇게 탁 말아서 먹고 같이 밥 먹는 게 막 이슈가 돼가지고 뉴욕타임즈 막 나오고 그랬다는데 여기서 이제 스타트업을 차려가지고 이런 이 사람은 외과 의사인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존의 이런 그 플랫폼 활용 그는 좀 더 그랜디오스합니다. 그래서 프라이머리 피지션들 개인 병원 의사들 네트워크를 내가 그냥 싹 먹어버리겠다. 예를 들어서 중간에 유통을 내가 일단 한번 싹 한번 가지고 여기 그래서 유통하는 그 이 제약 딜리버리하는 회사를 샀죠. 그래가지고 굉장히 야망차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카카오 네이버도 이렇게 눈독 이렇게 이제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이 두 회사들하고 같이 일을 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하여튼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동차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동차가 자동차 하나의 또 이런 모바일 비클 자체가 하나의 움직이는 센서지 않습니까? 요즘은 뭐 안에 이런 거 다 할 수 있고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이제 자동차가 하나의 그 비클이 돼서 환자의 그런 센싱을 할 수 있는 비클이 되면 이 자체가 또 하나의 뭔가 다른 융합되는 사업자하고 연계가 됐을 때 이제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와 카카오가 손을 잡았죠. 현대자동차 카카오가 손을 잡았는데 현대자동차와 아산병원을 손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.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 거기다가 어떤 제약회사가 붙을 수도 있겠죠. 이제 그런 식의 우리가 사실 국내에서 아마존이나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이런 거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만만찮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잘은 전략.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부분들의 융합, 컨버전스가 결국 저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특히 헬스케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플랫폼의 제일 키가 아닐 시작이 아닐까, 컨버전스가 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결국 여기는 뭐 여러 가지 그림이 있지만은 결국 키는 데이터입니다. 데이터, 빅데이터 그러는데. 좀 굉장히 과장된 느낌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데이터는 맞는 것 같습니다. 데이터가 이제 흘러가죠. 컨버전스가 생기면서 나의 기록, 뭐 그게 센싱된 정보이든 또 기록이든 뭐든 간에 이런 기록들이 되고 이런 것들이 아까 보여드린 게 모바일이든 자동차든 그다음에 웹이든 뭐든지 간에 이런 그 서비스 단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. 뭐 데이터를 말씀드리기 예를 들어서 아산병원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 이렇게 좀 비현실적인 이런 숫자의 환자들이 있습니다. 근데 아직은 사실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우리가 데이터 자체를 활용해서 우리가 더 나은 뭔가로 나아보자고 생각은 무지하게 많이 하고 우리 센터가 생긴 지도 벌써 2년이 지났고 여러 가지 과제도 하고 있긴 하는데 제 환자들한테 아직 그런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그게 단순히 규제의 문제는 아니고 뭐 저희가 일을 잘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것들이 정말 현장에 느껴지는 신문에서만 나오는 4차 산업혁명이 아니고 내가 좀 피부로 달라졌다는 헬스케어를 느끼는 것들을 우리가 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. AI 뒤에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저희가 지금 국내에서 우리가 그 외국하고 다른 건 이제 아까 구글, 아마존 이런 거 얘기했지만 그 미국 사례를 들면 늘 그런 기업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국가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뭐 그건 그 나라의 규모도 있고 또 국가가 그만큼 많은 일을 하기도 하고 있고 또 우리 국가가 그만큼 강력하기도 하고 여러 이유가 있죠.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과기정통부와 저희가 해서 이제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제일 밑단의 그림이 이런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한 줄이 있습니다. 사실 위에 많이 있지만 저건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앱 개발들이고 이걸 지금 어떻게 할 건가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은데 우리 예를 들어서 개발 플랫폼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이것들이 개발만 해서는 안 되고 서비스가 돼야 될 건데 서비스 플랫폼을 어떻게 할 건지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제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그걸 세일즈를 할지 또 그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임플리멘테이션 시킬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고민이고요. 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
좋은 방법이 생길 것도 같습니다. 이거는 이제 개발 플랫폼입니다.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의 앱 개발자들이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들을 클라우드 베이스로 제공을 했을 때 이것들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하려는 우리 가상도가 실제로 저렇게 이렇게 이런 개발 환경으로 저희가 만들고는 있습니다. 이까지는 사실은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기반도 있고 이미 뭐 이게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또 개발 환경들도 많이 해본 경험들이 있어서 되는데 이제 이것들을 그다음 후속 정말 이렇게 현장으로 어떻게 퍼뜨릴 건가 하는 거는 특히 헬스케어 부분에서는 굉장히 깊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이미징은 이제 다음번 이제 강의 많이 해주실 것 같고요. 그 이런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걸 합니다. 근데 이것들이 구글에서 하는 게 이런 그 안저 검사를 해서 안과 검사를 많이 하는데 구글이 이래서 상상을 해보세요. 우리 전 세계 안과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? 상상 한 이렇게 되겠습니까? 어림도 없죠. 몇백만 개 되겠습니까? 안 될 거예요, 그것도. 몇 개 안 될 겁니다. 거기에 이거 기기 하나씩 팔아가지고 그게 돈 되겠습니까? 솔직히 돈이라고 말하면은 와치를 파는 게 훨씬 낫지. 이제 그런데 이런 그 구글에서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거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고 저분들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안저 검사가 안저 검사가 아니고 저것들이 가지고 있는 폭발력. 그래서 안과 검진을 꼭 안과 의사만 해야 되나? 휴대폰이 이만큼 좋아지는데 아침마다 이렇게 눈 한번 찍고 그러면은 그냥 재미로 한번 보고 그러면 안저가 굉장히 우리 지금까지는 안저를 볼 수가 없잖아요. 여러분들은 볼 수가 없는데 그걸 볼 수 있으면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 상태를 대부분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혈관 질환들, 뭐 뇌혈관, 심장 질환 다 네, 혈관 질환입니다.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력, 그 다음에 치료 가이드 이런 것들이 혁신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. 이제 그런 이게 플랫폼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걸 한 대도 안 팔았지만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죠. 우리 지금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다음에 하면 정규환 CTO가 이야기를 하실 텐데 이 개발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쉽지 않습니다. 이제 같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어떻게 하면 서비스화 될까? 거기도 우리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정말 이제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매니지먼트 마찬가지입니다. 병원 안에서 있는 데이터 매니지먼트도 중요한 AI 영역인데 이런 그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구글에서 이제 구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미국의 사례를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이분들이 제일 좀 한 발 먼저 나가는 게 있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병원 안에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. 병원 가면은 병원에 있는 병원 자료들을 이 엔진이 구글 엔진이 이렇게 쫙 한번 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. 그래서 이 환자는 입원하면은 여기 작게 오른쪽 상단에 적혀 있는 대로 열흘 내에 사망할 확률이 24시간 사망할 확률이 얼마다. 그 다음에 이런 빨간 이런 조치를 했더니 뭐 10%가 줄었다. 이게 정확하냐 정확하자에 안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보다는 지금까지 이 영역은 순전히 온전히 의사들의 영역이었죠. 뭐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감히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없는 거였는데 얘가 어떻게든 지금은 어설프긴 하지만 이제 이런 판단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죠. 플랫폼을 개발하였다는 건 굉장히 큰 이슈가 같고 저희도 나름대로는 이렇게 병원들 기업들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. 신약 개발 좀 이따 말씀드릴 것 같고 로봇도 이제 중요한 최근에 AI가 이제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. 이 AI든 빅데이터든 이 헬스케어는 늘 이런 그 마지막 페이지에 가면 어떤 책이든지 아티클이든지 간에 한 대략 한 25% 정도는 이런 장애, 배리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게 나와요. 그래서 많습니다. 많은데 한 여기 있는 3분의 1은 정서적인 저항입니다. 의사들의 정서적인 저항. 혹시 내 일자리를 뺏들어 가지 않을까라는 정서적인 저항. 또 병원에서는 아니 이런 게 해가지고 투자비만 많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적인 저항. 또 일반 입장에서는 아 저게 저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의사 선생님하고 나하고는 의사는 그래도 이렇게 화나면 가서 따질 수라도 있었는데 저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상하게 진단되지 않을까라는 정서적인 저항감이 특히 헬스케어는 많고 두 번째는 물론 데이터입니다. 데이터. 병원 데이터가 그 이제 활용의 이슈가 법적인 걸 떠나서 그럼 마음대로 써봐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법을 다 틀어놓고 우리 기술자분들 뭐 들어와서 그냥 열어줄 테니까 서버 열어줄 테니까 마음대로 써봐라 하더라도 쓸 수가 없어요. 이게 굉장히 우리가 비구조화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
암호입니다. 암호. 그래서 해석할 수가 없어요. 결국 누군가는 옆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앉아서 그래 이건 이거고 이건 이 뜻이고 이건 이 뜻이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. 지금까지 시스템은. 그래서 양질의 데이터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는 역시 헬스케어는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우리는 이제 그런 레귤레이션의 이슈가 좀 더 많이 이제 이슈가 됐죠. 예를 들어서 이런 미국에서는 패치가 만들어져서 이것들이 결국 이 심전도 시그널을 많이 받아서 이것들을 다음에 AI로 모으고 이런 건데 여기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빨리 그리고 의사들도 오픈된 사회인 거죠. 그래서 이것들을 빨리 받아들여서 의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최근에는 그래서 의학 전문 잡지에도 논문들에도 이런 AI, 빅데이터 이런 IoT를 활용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레귤레이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말이 많은데 이게 이제 그 GDPR 이제 유럽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엄격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엄격하죠. 엄격하고 당연히 엄격하게 보호받아야 됨이 마땅하나 동시에 어쩌면 이게 동전의 양면일 수도 있고 양날의 칼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보안과 활용이라는 두 가지 상이해 보이지만 두 가지를 어떻게 동시에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뭐 이런 일을 했는데 아직 뭘 할지는 정하지는 못했습니다. 이렇게 박수만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생각 중에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정보라는 것도 이제 활용과 여기도 적혀 있지만 활용과 보호 균형을 맞춰야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